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먹고 싶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예쁘게 된. 안녕하세요. 오늘 떡진심 2화 촬영 들어갑니다, 여러분. 갑니다. 안녕하세요. 냄새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콩이랑 진짜 저것도 맛있겠다. 뭐 먹어야 되지? 하이. 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아, 단골 손님이세요? 헉, 진짜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바게트? 바게트? 네. 이거 진짜 좋아요. 오, 단골 바스켓. 건강한 맛? 아, 바게트 하나 주세요. 네. 땡큐. 바이바이. 땡큐. 바이바이.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사장님 추천은 어떤 메뉴? 저희 샌드위치가 손님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판콘 토마테로 선택하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금방 맛있게 만들어. 아, 감사합니다. 냄새 좋아요. 너무 맛있어, 사장님!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맛드세요? 남고 나네, 지금! 너무 맛있어! 맛이 어떤지 설명. 아, 맞다, 설명을 안 했는데 너무 먹었어. 아, 일단 이 바게트가 굉장히 바삭한데 딱딱한 느낌보다는 바삭한 느낌이고요. 수분감이 많이 느껴져요. 안에 빵도 촉촉하고 토마토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너무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저희 가게에 고추 참고가 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얘 너무 좋아요. 어머! 어머, 하느님 언제 또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복숭아찜 샌드위치입니다. 아, 복숭아 너무 좋아. 감사,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맛있겠어요. 맛있겠다. 냄새 좋아. 이 치즈는 뭐예요, 사장님? 치즈는 브리치즈. 브리치즈요? 원래 이렇게 두툼한가요? 두툼하게 저희가 잘라서 준비했어요. 잼에 뭐가 들어가요? 복숭아 가지고 설탕하고 해서 잼을 만드는 거거든요. 새로운 향이 좀 나서 침대에서 묻혀봤어요. 월계수 이걸 넣으면 좀 드시죠. 그건가 봐요. 저 약간 미식가인 듯? 아, 네, 대단하시죠. 아, 칭찬받았다.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많이 오셔서 많이 드시고 행복한 삶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극락 갑니다, 극락. 나는 빵이 좋아, 정말 좋아. 체인점 꼭 내주세요, 진짜 저. 언제 단골할 거예요. 사장님 번창하시고 항상 수고만 하시고 지금 저랑 웃는 모습으로 빵 많이 많이 구워주시고 모든 이에게 행복을 베푸셔서 정말 잘 먹었습니다.
너무 예쁘다. 와, 무슨 일이야? 아, 칠라. 와, 무화과를 저렇게 통째로 온다니? 선생님이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다 있잖아. 우와, 저게 뭐야? 이거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처음 봤는데? 피스타치오를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네네. 피스타치오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크림이 삐져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슈가 파우더. 우와! 이거 어떡해요? 미친 거 아니야? 이만큼의 크림이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오, 맛있고. 오, 감사해요. 너무 맛있어요. 어떡해요? 바삭 오독오독하고요. 크림 너무 맛있어요. 크림 너무 부드럽고 약간 땅콩 느낌 나서 더 고소하고 엄청 풍미가 싹 돌아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꼭 드세요, 진짜. 여기가 당신의 이부 자리. 두부 케이크 너무 좋아하는데. 빵어니스타 두부 파운드 케이크인가? 맛있게 먹을 것 같아. 지금 제가 4개 남았죠? 아, 그럼 이렇게 사고 이따가는 이따가 유정이가 알아서 하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쏙튀일. 이건 처음 먹어봐요. 솔리. 먹을 때는 누룽지 맛이 많이 나는데 씹고 삼키고 하면서 쏙 향이 확 나요. 그래, 맛있어. 겉은 약간 포송포송 속은 꾸덕하면서도 촉촉한 그런 식감이어서 너무너무 맛있어, 진짜. 아이즈원의 히짱이 제가 저희 집에 초대를 한번 했었는데 단호박 파운드 케이크를 사다 줘가지고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었거든요. 이 시려. 엄청 차가워요. 좀 쓸 수도 있지 않나 했는데 달다구리하고 비건 느낌이 안 나요. 단 거 좋아하는 사람으로 따지면 1위 딸기 타르트, 그 다음 초코 타르트, 그 다음 단반 브라우니. 여기 말차는 약간 좀 씁쓸해요. 그래서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3위 정도 될 것 같고, 단 거 안 좋아하는 사람 1등 파운드 케이크, 그 다음에 튀도 괜찮을 것 같고, 3번 녹차 브라우니. 네,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냄새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와, 너무 예뻐요. 어떤 게 제일 잘 나가요? 인기 있는. 시리즈가 시그니처여가지고. 다 잘 나가는군요. 와우.
제가 몇 개나 왔죠? 저 하나나 왔죠? 봐주시면 안 돼요? 카메라 감독님 웃음 짓게 하면은 다섯 개 인정. 다섯 개요? 다섯 개 사도 돼요? 클래식, 화이트 망디앙, 로즈 앤 리치, 그리너리, 사막으로. 아, 네, 감사합니다. 와! 세 개는 서비스로 더 드렸어요. 진짜예요? 번창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예쁘다. 감독님, 네. 웃으시게 하면 돼요? 나 진짜 웃음 없는데, 웃어야지. 네, 안 차례. 네. 시작. 개인기 해보겠습니다. 오, 안 웃으세요, 안 웃으세요. 약속이 잘 잡히는 동네는 오키나와. 어떡해, 안 웃으셔. 웃으셨어, 웃으셨어. 인정? 아, 인정. 아, 역시 인심호환 빵끝팬. 이 즐거움을 이어서 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먹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빵의 진심인 키링들 모여라. 시작. 안녕. 오빠요, 대박이죠. 뭐부터 먹어볼까요, 여러분? 빨간 거? 오, 빨간 거! 빨간 거 반응이 좋네. 와, 장미 냄새! 이 이름이 로즈 앤 리치거든요? 오, 사장님 맛있어요! 리치, 로즈 향이 나니까 되게 안 물릴 것 같아요, 많이 먹어도. 진짜 먹고 싶죠? 여기서 다 보여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유정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무야호! 안녕! 저 그거 다 외웠어요. 무한도전 좀 보세요. 아니, 그런 거 몰라요. 아니, 저희가 그거 많이 보죠. 어, 그럼 뭐 구호 같은 거 아세요? 그 무한 무야호 무야호. 그만큼 신나시는 거지. 금규. 코에서 막 금귤이 나와요. 막 금귤, 금귤 이런 게. 금귤, 금귤. 마지막. 클래식이 금귤이네 놀러 갔다가 쫓겨났어요. 근데 화이트 초콜릿을 맞으면서 너 나가! 이러면서 얘가 화이트 초콜릿을 뿌렸어요. 그래서 금귤이네 집 냄새가 나는데 화이트 초콜릿을 이렇게 뒤집어 쓴 거예요. 근데 막 하늘에서 막 피칸이랑 피스타치오 막 내려와. 그래서 이렇게 굳었어요. 그런 맛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마들렌 101. 재밌게 잘 만나봤습니다. 연남동을 와봤는데 첫화 촬영했던 그 한남동보다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베스트 빵집은 바로 브레드럼! 브레드럼의 칸콘 토마테? 바게트 빵도 바삭하고 촉촉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알게 됐고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이 르솔레이 마들렌도 너무너무 맛있었지만 브레드럼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남동 베트. 감사합니다. 짜자잔. 오늘도 맛있는 빵 많이 많이 먹었고 다음에 더 맛있는 빵, 다양한 빵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